궁금한 건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마샬의 앰프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추후에도 들어오는 족족 제가 다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참 기념비적인 네. 날이다.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사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앰프가 바뀔 때마다 또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고 있고 은총씨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이제 출국을 해서 일본에서 이제 또 투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백신을 맞고 오셨는데 이제 후유증이 좀 있어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마샬은 아픈 기분총도 웃게 만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쉬는 시간 잠깐 저희가 이제 앰플을 교체하는 시간에 은총씨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앰플을 바꾸면 화색이 잠깐 돕니다. 정말로 신기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1987년은 마샬 앰프가 탄생한 지 25주년이 되던 해였으며 진 마샬이 음악 산업에 종사한 지 5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샬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남쇼에서 실버 주빌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샬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주빌리는 크롬 도금 컨트롤 패널이 채용된 세련된 은색 컬러로 마감되어 유례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버 주빌리는 1987년을 기념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만 특별 생산되었으나 2015년 수많은 연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재출시하게 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유니크한 디자인과 마샬 특유의 강력한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E55X 실버 주빌리 100W 앰프 헤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사운드를 맛봤는데 블루스 브레이커 정말 멋있는 사운드잖아요. 네. 뭐 아니면 빈티지 성향의 이 핸드와이어드 멋진 앰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마샬은 이게 마샬이지 라는 것을 증명한 그 슈퍼리드 시리즈 스튜디오 시리즈도 그렇고 저희 그 오그 뭐 다 좋았죠. 네. 블루스 브레이커도 마찬가지. 그 시리즈는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좀 숙연해진다. 와 그래 맞아. 존경을 표해야 될 것 같고. 그 막 아, 그래 이런 걸로 하셨지. 맞아 이 소리였던 맞아요. 것 같아. 내가 참 이걸 그러니까 약간 존경 진짜 이 여기 영역이면 이거는 형님과 제가 그냥 막 야 우리 거야. 듣고 자랐던 세대 사운드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800과 이 주빌리 그리고 900 뭐 이런 사운드들이 현필님과 저를 더 막 흥분시키지 않는가. 근데 저 이제 이 시작 전에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주빌리를 실제로 연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가 앰프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빈티지 앰프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실제로 실버 주빌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사운드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블루스 브레이커를 다룰 때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는데 본 적은 있었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홍대에 있는 합주실 중에서 거기 사장님이 진짜 빈티지한 앰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루스 브레이커 실물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사운드는 그때도 못 들어봤었고 역시나 실버 주빌리도 물론 리슈된 모델이긴 하지만 이 사운드를 직접 들어본 거는 처음이다. 왜냐면 저희가 워낙 많은 앨범에서 이 멋진 사운드로 접해보긴 했지만 그죠? 그리고 이 멋진 지금 마샬과 오리지널 마샬은 금색이거든요. 블랙의 금색. 근데 진짜 완전 상반된 색깔로 출시가 됐던 앰프기 때문에 이 실제로 사운드를 들어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감동이 큰 시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 편을 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말씀드리면 마샬이 한동안 이제 수입 그러니까 버즈비에 입고가 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한동안 그 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셔 마샬이 씨가 말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네네.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새해가 밝자마자 제가 사진으로만 보든 영상으로만 보든 그리고 이제 그 레전드 뮤지션들이 그 왜 그 인터뷰 찾아오잖아요. 뭐 리그 라운드 맞는 뭐 이런 데라든가 뭐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거 보면 자기 쓴 앰프 맞아요. 뭐 기타 뭐 그런 데서만 봤어요. 저는 국내에서는 제 주변에 일단 가지고 있는 데가 없었고 저는 실물 처음 봤습니다. 물론 리슈긴 하지만 리슈가 뭐 어때서요? 뭐 나는 그 시대 때 뭐 그걸 뭐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듣기만 들었지 저한테는 지금 이 리슈 앰프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거 맨날 보면서 제가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마샬 앰프헤드 중에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나도 언젠간 참 갖고 싶다. 제가 친한 형님이 빨간색 마샬을 헤드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모델명이 기억 안 난다. 뭐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 네. 모르겠는데 그것도 소리가 끝내줬었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이 주빌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그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 가상 악기로만 쳐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주빌리를 들면 이게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건데 복강을 제대로 못 했구나. 아니 그 뭐 이렇게 800, 900 소리는 막 되게 두툼하게 나다가 주빌리로 이제 프리셋 딱 넘어가면 약간 소리가 얇아지고 깽깽대는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고 하이가 살아있을 건 살아있으면서 굉장히 멋진 소리가 나는데 제가 말이 길죠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뭐 거의 다 12시입니다. 거의 네. 다 12시인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락앤롤입니다. 나 미치겠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깨끗한 소리도 한번 네. 들어봐야죠. 이 클린적인 소리는 어떤지. 쫀득하기까지 이게 개인은 시원한데 클린톤은 쫀득하고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와 여러분 진짜 풀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 오. 좋습니다. 이제 MR에 묻혀서 한번 사운드 듣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기타를 한번 치고 내려올 때마다 힘이 쪽팔리는데 소리를 들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좋네요. 가볼게요.
요즘에 뭔가 저도 이렇게 이 나이를 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는 최대한 이 새로 나오는 다 찾아 들을 수는 없지만 음원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최신 트렌드를 조금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 보고자 다양한 음악들을 듣기는 하는데 출퇴근하면서 버스를 타고 오거나 운전을 할 때는 항상 90년대 락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돼버린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에 익스트림도 신보를 냈고요. 그리고 미스터빅도 이제 내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드림시어터도 다시 오고 이 뭔가 우리 때 이제 활약을 했던 락 형들. 히어로들이 다시 꿈틀꿈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렇다고 해서 이 실버 주빌리가 현대 음악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색다른 유니크한 느낌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사운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저를 흥분시키는 이거는 몸 안에 락 DNA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면 누구나 흥분할 수밖에 없는 사운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800과 800 스튜디오 클래식과 주빌레 스튜디오 클래식을 작업실에 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결정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튜디오 사장님께 또 말씀드려서 주빌레도 제가 사겠다고. 실버 주빌레도.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800이 들어왔을 네네. 때 크지만 내가 800을 사야겠다. 나한테는 800이 되게 의미 있고 맞아요. 시대 음악적으로 되게 기념비적인 모델이어서 내가 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스튜디오 클래식 크기도 작고 반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그게 맞아요. 근데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데에서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죠. 그쵸. 훨씬 더 이게 당연히. 근데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는 이 앰프들을 구별해놓는 게 맞는 것 같고 저처럼 작업실에서 녹음과 뭐 개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사운드를 내 앨범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 하나 살 가격으로 앰프 두, 그 스튜디오 클래식을 두 대를 사는 게 저한테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원래 이걸 살려고 했으니 저기 주빌리까지 포함 스튜디오 클래식으로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이 감성을 즐기겠다라는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와, 저한테는 좋습니다. 이때 나온 애들이 저한테 확실히 많네요. 맞아요.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 때 나도 이 80년대, 90년대 때이 사운드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앰프들에 저희가 심장이 뛸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아재긴 한데. 오늘 저도 같은 앰프로 녹음한 음반은 아니지만 미스터 빅의 언더토를 들으면서 출근했습니다. 그 거친 이거를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몰아치는 광폭한 거친 기타 사운드를 들으면서 감동을 했는데 오늘 현장에 와서 비슷한 감동을 받아갑니다. 정말 멋있는 사운드였고요. 이 연주자들, 락을 사랑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정말로 선물과 같은 컴백입니다. 실버 아, 주빌리. 너무 좋아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윤총 씨 멋진 연주를 통해 충분히 매력을 보여드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마샬 오늘까지 이제 내 편인데 제가 이 오한과 몸살 기운으로 어떻게 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그 느낌만 들으셔도 아시잖아요. 워낙 좋은 앰프라서 제가 연주는 잘 못했지만 앰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얘가 이렇게 좋은 소리 나는지 몰랐어요. 이 야구 선수들도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 장타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은총 그렇군요. 씨가 지금 몸은 불편하지만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촬영을 끝으로 이제 또 은총 씨가 일본 투어를 가게 되는데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신 다음에 또 준비된 마샬과 함께 또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을 마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